네, 지금 시간은 영상 검사에 대한 이해와 판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영상 검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검사죠. 단순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방사선 촬영은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엑스레이를 이용한 장비를 통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인데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위든 다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전처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통원치료하시면서 방사선 영상을 찍어보신 경험이 있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가슴 사진 찍을 때는 옷을 갈아입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준비가 필요한 것이 없죠. 그리고 식사도 먹었든 안 먹었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는 굉장히 검사 비용이 저렴해요. 그리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촬영하자마자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 유무의 결과는 10분 이내에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즉 X선의 흡수 정도에 따라서 농도가 구분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검은색은 공기를 나타내고 흰색, 완전 하얗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흰색이 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금 진한 회색은 지방, 그 다음에 연한 회색은 근육을 의미를 합니다. 즉, 방사선, X선의 흡수 정도에 따라서 농도가 구분되고 지방, 뼈, 근육, 그 다음에 공기 모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사선, 단순 방사선 검사입니다. 자, 단순 방사선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아의 성장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뼈 나이를 예측해 볼수 있고 나중에 뼈가 어느 정도 자랄지도 가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흉부, 복부, 척추, 뭐 그다음에 축농증, 코 안에 있는 염증 정도까지도 다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바로 단순 방사선 검사입니다. 자, 흔하게 촬영하는 거죠. 우리 가슴 촬영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가슴 촬영을 하는 검사인데 전면과 후면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사선 검사에서 AP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또 PA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AP는 전후면, 앞에서 뒤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PA는 뒤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안테리어 포스테리어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옆모습을 찍죠. 우리가 방사선을 이렇게 찍고 나서 옆부분을 찍을 때 옆으로 돌아서 또 찍죠. 그 부분을 찍는 겁니다. 팔 나오면 안 되니까 만세했죠. 그렇게 해서 흉부, 즉 폐의 왼, 그 좌측, 외측 부분을 볼수 있게끔 만들었죠. 검사를 촬영합니다. 그러면 가슴은 이렇게 촬영하는데 다른 부위는 어떻게 촬영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손을 볼게요. 손. 우리가 손을 촬영하는데 여기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는데 본인 손을 이렇게 지금 책상에 올려놓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은 전부 다 전면이 촬영이 가능해요. 근데 엄지손가락 보세요. 엄지손가락은 사선 약간 옆으로 되어 있죠. 우리 엄지손가락 바닥으로 딱 붙이려면 다른 손가락들은 바닥에 못 붙여요. 자, 그래서 요 전후면 촬영은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2, 3, 4, 5번 손가락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의 옆측, 좌측을 촬영하는데, 자, 손을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 4, 5 손가락이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이것을 겹치지 않게 촬영하기 위해서 하나씩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모양을 따로 해서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 그런데 우선은 손가락 하나를 촬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가락의 정중면을 가운데 선 안에 넣고 촬영을 하면 이렇게 손가락의 외측 부분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엄지손가락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바닥에 둔다고 해서 엄지손가락 전후면을 바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만 다르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손이 편 것처럼 손이 옆으로 갔을 경우에도 그때는 사선 촬영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옆쪽으로 확 돌린 다음에 측면 촬영이 가능하게 돼요. 즉, 엄지손가락은 전면, 후면 사선 촬영할 때도 다 손의 방향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죠.
특별한 각도가 있어요. 특히 머리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면, 후면, 측면, 사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뼈가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뼈가 일정하게 일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둥글고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촬영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전면으로 보는 사진이에요. 여기에 지금 방사선 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 빨간색이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위입니다.